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냉이 불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향긋한 냉이를요, 불고기와 함께 볶아놔도 되게 맛있거든요. 이 냉이는 겨울에 이렇게 얼었던 땅에서 묵었던 냉이입니다. 물로는 잎이나 뭐 떡잎 같은 거 있나 살펴봐 주시고요. 이렇게 저는 깨끗해서 그냥 씻으면 되는데요.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 좀 뜯어내 주시면 돼요. 먼저 씻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올 동안 몇 번만 씻어주겠습니다. 냉이는 200g이고요.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. 이렇게 데치지 않고 생으로 불고기에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너무 이렇게 굵으면은 전 이게 지금 너무 굵어서 한번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. 이렇게 데쳐서 하셔도 돼요. 냉이가 부드러우신 분들은 그냥 하시고요. 굵다 싶으면 한 번만 이렇게 끄시면 돼요. 끓이지는 마시고요. 그냥 넣었다 바로 빼시면 돼요. 이렇게 숨만 죽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헹궈주시면 돼요. 헹궈서 꼭 짜서 준비해 주겠습니다. 이거를요, 너무 무르도록 데치지 마시고요. 살짝만 넣었다 바로 빼시면 돼요. 어차피 또 고기랑 한번 더 볶아줄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대파나 쪽파 있으면 좀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냉이는 살짝 뜨거운 물에 넣었다만 빼서 준비해 두겠습니다. 대파 있으시면 대파 큰 거 한 뿌리 넣으시면 되고요. 저는 오늘 마침 여기에 좀 수분한 게 있어서 오늘은 쪽파를 넣겠습니다. 쪽파를 아주 작은 거를 한 10뿌리 정도인데요. 대파 한 뿌리 정도 분량이 됩니다. 좀 이렇게 넣고요. 양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양파 작은 거 하나 갈아주는데요. 여기다 물을 넣고 갈아주겠습니다. 물은 저는 한 종이컵 하나. 여기다가 마늘을 넣겠습니다. 한 두 스푼 넣고요. 여기다가 진간장은요. 자, 소주잔으로 하나 반, 일곱 스푼 반 정도 넣는데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. 스푼으로는 한 다섯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듬뿍 넣어주고요. 맛술입니다. 맛술 한 두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후춧가루를 좀 넣어줄게요. 후춧가루 약간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불고기 양념이 다 됐거든요. 양파만 하나 갈아주면 웬만한 고기 냄새 다 잡아줍니다.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. 문제는 바로 오늘 이 냉이의 양이 거의 불고기의 양이랑 맞먹어요. 그래서 이 냉이의 양만큼 이제 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요. 볶다가 냉이의 양만큼은 양념을 더 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게 좀 싱거워요. 냉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싱겁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간을 좀 더하겠습니다. 진간장을 3스푼 정도 더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냉이 양만큼 간이 된 거거든요. 만약에 냉이 양이 적으면 이제 조금 더 줄여주셔도 되고요. 냉이 양이 많으면 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이거를 양념해서 냉장고에 몇 시간씩 뭐 이렇게 숙성시켜서 볶아도 되는데요. 바로 볶아도 됩니다. 바로 이렇게 볶아도 되고요. 만약에 고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익히고 싶으면 물을 좀 더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조금 졸여주시면 고기가 부드럽게 익거든요. 이제 오늘 설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위로 이렇게 옆에 몇 시간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바로 구워보겠습니다. 당근이 많으니까 300g만 굽고 이렇게 양념이 덜 배어져 있죠. 이거를 물을 부으면은 이렇게 푹 끓이면은 이게 만약에 고기를 좀 이렇게 결대로 결 반대로 좀 잘 안 서고 이렇게 결대로 절려서 좀 질기는 게 만약에 있으면은요 여기다 물을 부으시면 돼요. 고기가 잠기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졸여주시면 부드러워지거든요. 오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제 고기가 조금 질기다고 가정했을 때요 물을 이렇게 좀 부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는 숭불해서 이거를요 다 졸여질 때까지 한참 끓이겠습니다. 그리고 졸여주면 돼요. 그러면 고기가 좀 더 부드럽게 익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물을 푹 졸여주시면은 고기가 좀 부드럽게 익어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이게 물을 아주 낮춰서 뚜껑을 덮어서 천천히 끓여주셔도요 이 고기가 좀 부드럽게 익습니다. 고기도 한 반쯤 볶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반쯤만 넣겠습니다. 500g의 반이니까 250g 넣고요. 아까 파 썰은 것도
나머지 반은 다음에 볶아 드시면 돼요. 이렇게. 만약 싱겁거나 하면요, 간장 한 스푼 이렇게 더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냉이 불고기입니다. 지금 오늘 반만 볶고 반은 안 볶았거든요. 이렇게 두 접시 나옵니다. 냉이가 들어간 소불고기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